보통 훈제오리 하면 그냥 보통 이렇게 구워 먹는 게 쉽상 그냥 쉬운데 이게 좀 묵은 김치, 두부랑 좀 가진 채소랑 같이 하니까 정말 훌륭한 보양식이 되네요. 그러게요. 야. 그리고 오늘 요리가요. 참 조리법이 간단해서요. 저처럼 솜씨 없는 라면도 왠지 제가 끓이면 좀 맛없어지는 이런 솜씨를 가진 저도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네요. 네. 훈제오리도 구워 먹지 않고 데쳐 먹으니까 훨씬 담백하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렇습니다. 참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은 생생정보통입니다. 김소리 아나운서도 이 프로그램 좀 오래 하면은 많이 배울 수 있을 텐데. 네, 1등 신부감 될 것 같아요. 네. 이지 아나운서 없는 사이에 그 사이에라도 좀 많이 알겠습니다. 배워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. 내일도 생생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생생정보통 플러스!